네, 올해 2회째인 세계유산축전 안동은 안동이 보유한 세계유산들의 가치와 의미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로 문턱을 낮췄는데요. 올해는 야간 프로그램을 대폭 늘렸고 러시아 발레단과 협연한 뮤지컬을 선보이는 등 공연과 전시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이어서 엄지원 기자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도산서원이 낮의 옷을 벗고 가을 달빛을 입었습니다. 오는 26일 매일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야간 개장입니다. 청사초롱이 서원 길목을 수줍게 밝히고 마당에는 푸른 별빛이 드리워졌습니다. 선비의 꽃 매화도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서원 내에서는 LED 스크린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전시가 펼쳐집니다. 항상 낮에만 오다가 갑자기 이제 밤에 이렇게 보니까 조명이랑 되게 뭐 자연 경관이 되게 어우러지고요. 그리고 막 밤에 이렇게 풀벌레 소리랑 뭐 이렇게 물 졸졸졸 흐르는 소리도 햇볕이 없는 이 조명만으로 있을 때 광경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하회 마을도 빛의 향연입니다. 빛터널이 입구를 따라 길게 이어지고 보용대 앞 낙동강에는 선유 줄불놀이가 황금빛 수를 놓습니다. 만송정 숲속에는 그 옛날 반딧불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회마을 수호신으로 여기는 삼신당 당산나무에 소원을 보내는 행사도 진행 중입니다. 네, 친구랑 뭐 관광 겸 산책 겸 와봤는데 여기 소원나무를 보면서 이런 큰 나무를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고 밤에도 이런 구경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직접 유생이 돼보는 프로그램인 병산서원에서의 3일 도산서원 하루는 사전 신청을 받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양반가의 손님 접대 문화인 접빈달의 시연과 하회 구곡길과 퇴계서생 사색길을 걷는 라디엔티어링은 11일과 18일 각각 열립니다. 최첨단 기술로 우리 지역 세계유산을 볼 수 있는 미디어 아트전과 세계유산 60개 보물전, 한글 전시회도 하회 마을에서 열립니다. 오는 18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음악회 도산 12곡이 도산서원에서 하회탈 탄생 설화를 담은 실경 뮤지컬 로터스러브가 부용대 무대에 올려집니다. 세계유산의 브랜드 가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유산 축전이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국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15건 가운데 최다인 5건을 보유한 경북도는 문화재청과 추가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세계인들과 함께 하는 데 목적이 있고 특히 하회 탈놀이를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를 하겠습니다. 가야 고분군도 지금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층 더 풍성해진 세계유산축전 안동은 오는 26일까지 개최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